안녕하세요, 갑부광입니다. 사료를 테트라 아로와나에서 미주리 수생거북 사료로 교체를 했더니 수조에 분진이 너무 많아져서 백탁처럼 불투명해지더군요. 마주리 사료를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분진만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서 하늘바람 여과기를 살까 하다가 그냥 만들어봤어요.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는 모터는 인터넷으로 구입했고, 저 탈지면 여과솜으로 쓸 것은 약국에서 구매했고, 나머지는 다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. 일단은 수류모터의 입수구가 뚜껑에 맞게 들어가기 위해서 원더커터 S로 구멍을 뚫어줬어요. 자, 입수구만 글루건으로 고정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수구에 케이블 타이로 고정할 구멍도 이쁘게 내주고요. 뚫어놓은 구멍에 맞게 모터를 꽂아주고 글루건을 접착해줍니다. 출수구에도 케이블 타이를 연결해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주고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윗부분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. 이제 통의 아랫부분을 구멍을 내줄 건데, 그냥 막 뚫으면 이상할 수 있으니 가이드를 내주고요. 역시나 윈더커터 S로 잘라줍니다. 정말 윈더커터 S가 뭘 만드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. 자, 이제 여과기 내부 채울 스펀지고요. 다이소에서 산 게 이게 2분할로 되어 있어요. 이게 한쪽이 바닥면을 다 대면 좋은데 통이 너무 커서 이게 반반 잘라서 동그랗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나중에는 이 통을 버리게 됩니다. 왜냐면 이게 스펀지가 반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. 그래서 교체했어요. 약국에서 산 탈지면 잘라서 여과솜으로 써주고, 하늘바람 여과기처럼 여과제도 넣어서 그래도 겉모습은 약간 비슷하게, 기능은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어요. 물 보면 정말 백탁 온 것처럼 뿌옇죠? 이게 미주리 사료 때문에 그래요. 미주리란다. 마주리 사료 때문에 그래요. 아무튼 하루 만에 탈거. 탈거 이유는 막혀서 물이 안 나와요. 중간에 여과솜을 3개를 빼주고 하나만 했어요. 이때까지 이유를 몰랐었는데,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냥 작은 걸로 만들어보자 해서 또 작은 걸로 만들어봤죠. 작은 거 앙증맞지 않나요?
미니어처 보는 것 같죠. 아무튼 탈락, 얘도 탈락.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이게 왜 안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여과선 문제였어요. 하늘바람 여과기를 보면은 그 여과솜의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. 여과솜은 쉽게 막히니까 그렇게 뚫어 놓은 것 같은데, 그러면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생각으로는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아서 여과솜은 뺐어요. 아우 이쁘네. 요거는 하루에서 이틀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. 제 어항에서는요. 결국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스펀지를 공수를 했고요. 또 여과기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. 아래서부터 25ppi 스펀지 2개, 그 위에 35ppi 2개, 50ppi 2개 이렇게 넣으면 뿅 하고 들어가죠. 뭔가 영상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, 영상이 제작하는 영상은 좀 지루하니까 뭔가 그때 생각해서 했는데 80년대 같네요. 그래도 다시 한번 얍. 아유 이러고 산다 진짜. 매우 드러운 여과기 제거하고 이제 제작한 여과기 달아줄 거예요. 기존 수저에서도 암모니아랑 아질산은 다 0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스펀지 여과기, 모터 달린 스펀지 여과기가 되었어요. 에휴,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